안녕하세요, 엔나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, 가을, 그러니까, 특히 9월달, 10월달은 행사의 시즌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촬영하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, 이제 끝나가지고, 시간 여유가 좀 생기게 돼가지고,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. 오늘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짐벌들은 캠툴 알파뷰하고 제 블로그 이렇게 상단에 그림 올라와 있는 거요. 그거랑 이 비홀더 DS1입니다. 특히 이 비홀더 DS1은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행사 계속 촬영하면서 이 NX1에 지금 이 렌즈 말고 번들 렌즈에다가 이 로드 마이크 붙여가지고 사용을 아주 잘 했었어요. 하지만은 뭐이 제품이 나온 지어뭐 오래된 이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간이 좀 짧고 이렇게 무게 제한이 한 1.4kg 정도 그 정도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요 밸류팩 조합을 좀 쓰고 싶은데 그거를 쓰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요번에 새 짐벌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. 물론 이 DS1도 여전히 아주 좋은 짐벌이에요. 가격도 많이 나아졌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로 시작하시는 것도 여전히 좋습니다.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고 이제 메인은 아니고 서브 짐벌로 이 자리를 또 계속할 겁니다. 그러면은 새로운 짐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파일럿플라이 H245 프로 킷입니다. 제가 몇달 전에 이 H245를 2주간 대여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, 그때, 제 NX1 플러스 1650S 조합하고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. 그냥 H245가 아니고 프로 킷인데, 뭐가 다른지는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알았습니다. 이거는 제가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히 몰랐는데, 짐벌 세워놓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스탠드네요. 이렇게 된 거요. V자로 된 거, 위아래. 그거랑 뭐 충전기랑 그런 거 있고, 제가 뭐 언박싱은 뭐 전에도 했었으니까 H245요. 뭐 특별히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거나 하진 않을게요. 기본적으로 차이점이라면은 지금 H245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짐벌 위쪽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하고 결합을 해서 쓰는 방식인데,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한손 짐벌 이렇게 조합해서 한손 짐벌 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, 프로 킷에 양손 핸들이 들어있습니다. 프로 킷은 요한 손과 양손 짐벌을 둘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. 양손 핸들에는 지금 요렇게 리모컨도 달려있고요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거의 한 평상시에 한 95%는 요한손 킷하고 조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, 그 외에 뭐 웨딩이나 뭐 이렇게 약간 좀큰 촬영 있을 때는 이렇게 양손 킷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캠툴 알파빔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, 그 알파빔은 그 기본적으로 짐벌 자체 무게만 해도 2.6kg요. 2.6kg에 그리고 1.4kg를 더하면은 무게가 한 4kg 정도 나가죠. 그래가지고 제 얇은 팔뚝으로는 도저히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를 못했었고, 하지만 요 H245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합쳐도 뭐 1kg 뭐 1.2kg 뭐그 정도니까 합쳐도 뭐 3kg가 안 나가니까요. 그렇게 뭐한 부담은 좀 줄어드는 편이죠. 뭐 무엇보다도 지금 DS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짐벌을 얹으면은
이렇게 모터 때문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늘 이렇게 약간 옆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찍은 거 보면은 화면이 약간 틀어져 있고 했는데, 지금 H2 4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모터가 화면을 가리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보는데 훨씬 편한 점이 있습니다. 저번에 테스트하면서도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.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화면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제품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 거고, 뭐 이것과 관련된 뭐 리뷰들도 앞으로 좀 올릴 거예요. 그 저번에 제가 했던 그 프로파일 그 세팅도 꽤 마음에 들었었고,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, 뭐 여러 가지 뭐 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달아주신 게 좀 있어요. 뭐 이렇게 뭐 단렌즈 조합이라든가 뭐 어떤 렌즈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궁금하다,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슬슬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파일럿플라이 H2 프로킷을 이제 제 메인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를 이렇게 뭐 알려드렸고, 아 네, 그 알파빔은 이제 제가 양손 짐벌도 생겼으니까 알파빔은 판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분에게 보냈고요.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잘 사용을 해가지고 뭐 리뷰도 올리고 영상도 촬영할 계획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